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머물고 후퇴하게 됩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법도 봐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보여주세요. 왜? 하나를 받았으니까 또 다른 걸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으면은 우리가 밥을 떠먹지 않습니까? 밥이 들어가는데 반찬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 먹었으니까 또 먹고 그래서 배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또 다른 순종을 할 수 있도록